미국 소비자들이 디젤 연비 조작 사태 이후 급격히 신뢰를 잃은 폭스바겐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. 지난 9월 폭스바겐 그룹의 미국 디젤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8% 감소한 4,205대로 시장 점유율 42.2%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동월 점유율 75.8%보다 무려 33.6%포인트나 내려간 것입니다. 폭스바겐 그룹은 판매에서도 8월 대비 51.6%나 감소하며 반토막 실적을 냈습니다. 한국에서도 10월 판매가 최대 10%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